어, 아 뒤에 다 보이는구나. 죄송합니다. 거울로 다 보일 줄 몰랐어요. 자, 여튼 오늘 게스트 바로 나와주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금강연화랑 이제 4, 5년 이상 알고 지냈던 친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박수! 자, 오늘 나와주신 제 친구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머리가 여러분들 머리예요. 머리가 그냥 버섯돌이 형태입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투블럭 형태의 뜨는 머리고요. 그냥 전형적인 뚜껑 머리예요. 시작을 하기 전에 너가 불편한 거를 감안해봐. 나한테 머리가 되게 빨리 자요. 진짜 머리가 엄청 뻗쳐 자라요. 이게 딱 내린 게 아니라 그냥 머리가 그냥 아주 그냥 답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숱도 좀 많고 많이 무겁고 그래가지고 좀 손질로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자, 금강연화의 머리 분석. 자, 안에 있는 머리는 투블럭 형태의 보통 이 정도면 6mm 맨날 미시는 분 맞나요? 저는 3mm입니다.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네, 저도 모를 때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모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3mm로 미시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나요, 혹시? 2, 3주 정도 됐어요. 에이, don't even worry about it. 그리고 모발이 많이 두껍고 뜨는 스타일의 정수리 같은 경우에는요, 돌았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들춰보면은요, 투블럭 높이가 조금 높은 스타일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상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고하시려면은 여기까지 머리를 좀 많이 길르셔야 이렇게 이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옆머리 보실게요. 옆머리 기장이 지금 모양이 사각형이에요. 이 사각형을 라인을 따가지고 라인을 잡아볼게요. 쉐입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을 만들어준 다음에 스케치 라인 딴 그대로 안에 있는 머리를 밀어줍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약간 라인 자국이 남아있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없앨 겁니다. 면도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깔끔하게 모양이 잡힙니다. 이렇게 사각형 느낌을 하시면 얼굴이 넙대대해 보이기 때문에 라인을 빼줘갖고 얄쌍하게 뺀 겁니다. 이어서 옆머리 라인을 쳐보겠습니다. 이쪽부터 지금 라인이 뒷머리 선이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바깥으로 뻗어 있으면 목이 두꺼워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살짝 안쪽으로 굴려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라인을 따준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왜냐? 가장 아래쪽 기장을 여기처럼 냅두지 않고 여기는 상고로 올려칠 거예요. 이 안에서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장은 아직 자를 거라서 이쪽 부분을 라인을 잡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안에 있는 머리는 제가 안 밀었어요. 밀면 너무 뚜껑 같아갖고 여긴 다운펌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뒷머리인데요. 선생님, 투블럭이면은 여기 안에 있는 머리 전부 다 미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미는 건데 오늘 저희는 여기를 밀지 않습니다. 다만 반만 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투블럭이라도 전부 그냥 같은 미를 밀어버리게 되면요, 두상에 대한 이제 커버도 못할 뿐더러 앞으로 상고에 대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고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를 오늘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가장 아래쪽은 다운펌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장을 조금 짧게 쳐서 올라갈수록 길어지는 이 안에서의 상고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아래쪽 기장은 4mm로 설정해서 라인을 따주겠습니다. 따준 다음에 가장 아래쪽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민둥이가 된 부분을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모양을 텐션을 주겠습니다. 스냅을 15도에서 35도 사이로 요렇게 네, 올려치겠습니다. 요렇게요. 이렇게 잡힌 거를 이 위치로 그대로 여기까지 올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올라갈수록 길어지게끔요. 자, 그럼 이제 우리 4mm가 할 수 있는 이 친구의 양을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는 6mm 잽을 껴서 1cm를 올려주겠습니다. 똑같은 스냅으로 15도에 35도까지만 올려주면서 15도, 25도, 35도, 15도, 25도, 35도, 15도, 25도, 35도 쭉쭉쭉 올리시는 거예요. 올리는 높이는 1cm. 자, 이 상태에서
1.4mm 놓고 15도, 25도, 35도 쭉쭉쭉 쭉쭉쭉. 자, 그럼 이제 모양이 점점 올라갈수록 요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뒷머리 라인 아까 잡았죠? 이거 그대로 라인 좀 잡아줄게요. 이 끝쪽에 있는 머리카락이 제일 길고 요렇게 모양이 나와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면 여기까지 올릴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가이드라인 잡고서 양쪽으로 따준다거나 혹은 양쪽부터 잡아서 라인을 쉐입을 잡아주고 가운데까지 이어주는 역할을 커트를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을 깔끔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한 번 더 면도기로 잡아주면 선이 깔끔하게 보여요. 이렇게 해서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면 지금 뒤에 상고 만들어줬고 라인 잡아줬고 귀랑 구렛나루 모양까지 잡아준 상태예요. 커트할 때 어떤 분은 물을 묻히고 어떤 분은 물을 안 묻히고 커트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물을 묻히면은 상대적으로 커트할 때 이 결이 다 보여요. 이 결, 여러분들이 봐도 이 결이 보이죠? 하나하나가. 물을 안 묻히면 안 보이거든요. 이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커트하시는 분들은 적시고 하신다거나 커트하실 때 좀 더 건강하게 손상 없게끔 커트하시려면 물을 묻히고 하시는데 단점이 있어요. 모발이 물을 먹기 때문에 머리가 무거워져서 그만큼 머리가 텐션을 가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장이 여기 있을 게 한 1cm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커트하고 머리 말렸을 때 쑥 올라가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자, 이제 덮는 머리 잘라보겠습니다. 앞머리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분 같은 경우에는 눈썹 아래에다가 커트를 할 건데요. 용도로 포인트 커트로 1cm만 잘라볼게요. 앞머리 기장 어때? 더 잘라줄까? 괜찮아? 이것 봐봐. 남자분들은 이 1mm 아주 예민한 아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머리 자른 앞머리 라인 가이드라인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머리를 자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잘렸죠? 여기 길죠? 여기 짧죠? 가운데만 1cm만 커트. 자, 이거 그대로 옆머리 그대로 쭉쭉쭉 잘라볼게요. 옆머리는 각도를 준다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일수록 조금 저는 길어지게끔 잘라줘가지고 남성적인 느낌 많이 보여주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옆머리 잘랐죠? 이 옆머리 자른 머리를 그대로 이어서 뒤에 있는 머리까지 잘라주는 건데 이렇게 뜨는 머리도 여기가 탁 죽어있고 끝쪽이 무게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끝쪽에 있는 기장은 똑같이 1cm만 자를 거고요. 가운데 있는 머리도 이어서 뒤에 잘랐던 머리 포인트 커트로 그대로 쭉쭉쭉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라인을 보시는 것 같이 살짝 U라인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 중요한 게 전체적인 머리가 층이 잘못 나 있어요.